가끔 사극을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궁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 왕의 왕비의 양반들이 모두 모여서 궁중연회를 즐기는 모습.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때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음식 만드는 사람 아닐까요? 세팅하고. 정답! 서빙하고. 정답! 200점 드리겠습니다. 가족으로 할까요? 뭐예요? 상점 만점부터 쓰실 수가 있고요. 차곡차곡 모아주세요. 연애 날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끝없이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숙수였습니다. 당시에도 14.2:1이라는 압도적 비율로 숙수는 남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남자가 많았느냐? 이 숙수라는 위치 자체가 지금으로 따지면 궁을 드나드는 어엿한 정규직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종 때만 해도 수락관 출입 대전 노비가 388명이었다는데요. 이 중에서 단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모두 남자였다고 합니다. 아. 조선시대에도 좀 피해갈 수 없는 유리천장이 존재했던 거죠. 아 근데 음식은 손맛인데 손에 뭐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음식 더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왜 남자들이 많았느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숙수라는 위치가 궁중요리사, 즉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 셰프 같은 느낌인데요. 궁녀들과 달리 숙수는요. 궁 안에서 살지 않고 출퇴근을 했던 직업입니다. 오. 그러니까 일단 무슨 직업이든 출퇴근이 붙으면 괴로워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나 지금. 게다가 계급만 따지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왕의 식사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소비되는 모든 음식을 맡는 것은 물론 오호. 때로는 권력가 집에 출장 요리사로 불려가기까지 했다는 사실. 출장까지? 신박하네요. 출장비 얼마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은 조금 벌 수 있지만 그만큼 피곤하다. 이를테면 이제 직급은 대리인데 외근으로 나가서 차장님의 잔치상까지 차렸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쉽겠다. 그러니까 어렵지. 게다가 이제 요리에 실수로 뭐 모래라도 들어간 날에는 유배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시켜놓고 왜 유배를 해요? 고종 시절에 수라상에 올라간 생홍합에 모래가 섞여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숙수는 재판까지 받았고 당시에 나온 판결문에 따르면요 매질 100대 징역 3년의 결과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홍합 씹다가 모래가 나왔으면은 그래 해감이 좀 덜 됐구나. 그래 조개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매질을 하고 징역을 때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사람은 홍합을 완전히 그냥 불려가지고 한 며칠을 그냥 발효시켜가지고 죽겠다. 사실 이제 궁중 양반들 배를 불려줄 것으로도 모자라서 왕이 먹는 다섯 끼를 모두 책임지느라 하루 2교대로 일을 했던 숙수. 물론 왕의 눈에 들면 관직도 가능했다고 하지만 그것이야 뭐 지금으로 따지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가까운 운빨이 필요한 일이고요. 네. 지금같이 장비가 갖춰진 시절도 아니어서 나무나 숯을 이용해 요리해야 되니까 요리 강도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월급은 뭐 잘 챙겨줬겠죠? 월급? 천민 계급에 해당하는 직함만 보더라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민 계급이야? 주말도 없고요. 휴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월급이 높냐? 월급은 쥐꼬리! 이러니까 숙수를 했다 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노비 신분에 일정 기간 부역을 면하게 해준다거나 노비 신분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고육지책까지 써가며 부인을 했겠습니까? 요리 좀 한다는 이유로 궁 안에서 쉼없이 고생해야 했던 직업 숙수. 아하. 워라벨 없습니다. 연차 없고요. 에헤이. 휴가 없습니다. 으흐. 승진 파늘구멍이고요. 월급 입에 풀칠하는 정도입니다. 궁중 요리사 숙수 극한 직업 완전 인정 아니 킹정.